오늘은 그동안 로마서 강해 설교를 쭉 이어왔는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북경 코스타에 갔다가 코스타 국제 총무이신 유인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유학생들을 상담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여러 주제로 고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교제하다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근 목사님이 잘해보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하는 것이 궁금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유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교제하던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도 본인이 참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그러면 서점에 가면 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교제를 갖는지에 대한 좋은 책들이 참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너는 어느 책을 읽어보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보려고 노력한 게 뭘 노력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노력은 정말 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마다 물어봤대요. 너는 너 문제에 관해서 이미 참 좋은 책이 서점에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보았니? 대부분은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아 정말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아니 결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의미가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결혼은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책 한 권 읽어본 것도 없이 결혼을 하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가정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지금 속상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서점에 가면 가정과 관련된 책들이 코너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책 한 권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좋은 지침을 잘 풀어서 또 아주 유익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좋은 책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한 겁니까? 반성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서점에 있는 아주 그런 가정에 대한 좋은 책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온 책이냐 하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책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의 답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 답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좀 더 읽기 좋게끔 설명한 것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진짜 믿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어느 연세 많으신 교우 부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신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내외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도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부 싸움을.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금방 화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루 만에 화해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뭐냐면, 여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구려.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는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이 마음에 분이 생기면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안 좋고, 때때로는 마음에 분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데,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제 서산에 걸려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 내외가 마음이 막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해가 막 서산에 넘어갈 때, 여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구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곳으로 이제 부부싸움은 끝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감정을 내려놓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당신들의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사는 분이 적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분한 마음이 생길 때 하루 밤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정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말씀에서 찾았는데, 한 절만 택했습니다. 내용은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지만, 한 절만 아주 단순하게 잊어버리지도 않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택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가족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이렇게 쭉 인간관계에 대한, 각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화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하인들은 주인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 그리고 주인은 하인을 억압하지 말고,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신 모든 교훈의 가장 밑뿌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지 하고 생각할 때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것. 가족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본성에
잘 안 맞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귀에 달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싫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매여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도 부담되고 그것도 싫어서 결국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하나님도 이렇게 매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도 매여 지내는 게 싫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가족관계조차도 짐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아우, 나는 어떻게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사나? 아우, 난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가족도 어떤 때는 내게 짐이라니까요. 우리는 매여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맥스 루케이드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매임병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매임병이라는 겁니다. 그 매임병은 어떤 병인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인들 같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짜증나는 거, 자주 화를 내는 거, 분노 폭발, 속이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증상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매인병입니다. 지금 지긋지긋한 가족들 때문에 지금 속이거나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달게 들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문제의 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이 말씀이 답이었구나, 우리 가족 문제의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남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한참 서로 대화하다가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사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 말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해도 될 만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들이 처음에는 아내에게 매여 지내는 것이 참 힘들고 끔찍하고 싫었는데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이가 50이 지나고 60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아내에게 매여 지내는 게 훨씬 편하더라. 그건 성경이 말한 그대로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하더라. 성경 말씀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말씀을 결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매인 게 너무 싫어. 아, 난 지긋지긋하게 가족들 섬겨야 되고 돌보는 거 너무 어려워. 이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거 난 너무 짐스러워. 이런 생각 이제는 접어놓고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당신 말하는 대로 할게. 내가 이제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성도가 이혼 문제로 상담을 목사님께 했는데 고부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야 되는 문제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내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한 1년을 사는 동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서로 관계가 안 좋은지 남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하나도 제대로 못 모시면서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온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잘 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느냐? 아내는 사랑했느냐? 그 남편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생활이 어려운가 하면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사진 하나 찍는 것도 보면 한 옷은 한 10번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경복궁 갔다가 남산 갔다가 한강 갔다가 뭐 동영상 하나 거의 영화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자주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제일이고 자살률 세계 제일입니다.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약속한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부담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하고 목사 안 돼서 이런가, 이런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 되겠다는 소원, 이보다도 더 중요한 서원이 결혼식 때 하는 겁니다. 목사 되겠다는 서원은요, 대부분 혼자 합니다, 혼자. 그래서 누가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그냥 알지. 근데 결혼식 서약은요, 당사자들 뿐만 아니고 부모 모셔다 놓고 친지들 다 불러놓고 친구들 오라고 해놓고 교인들 다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목사 앞에서 그리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건망증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아무개는 그대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문자적으로 똑같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말로 약속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서약한 거 한번 읽어라도 보고 진짜 싸울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라도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무슨 약속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싸우지도 않을 일을 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서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은밀하게 초장부터 확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반성경입니다. 너 처음부터 꽉 잡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너 꽉 잡혀 살아야 돼. 서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너 처음부터 꽉 잡혀 살아. 너 무조건 순종만 하고 살아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 무섭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좋은 것 같지만 순종이 없는 사랑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입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딸이 너무 애처로워서 어느 날 곰탕집을 데려갔어. 그래서 곰탕이 이제 나왔는데 아버지가 다대기를 푹 퍼가지고 딸의 그 그릇에다가 넣어주고 후춧가루를 막 뿌리니까 딸이 기겁을 해서 아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잔말 말고 넣어서 먹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빠랑은 밥 안 먹는다죠. 사랑은 분명히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 식대로 해.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자녀를 정말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아담스가 평생을 미국 시카고 빈민가에서 그 불황 아들을 돌보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참 세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븐 속에 넣어둔 음식이 탈지라도 딸과 이야기를 하라. 만약에 아들이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과 이야기하라. 그것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일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1889년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여의고 알코올 중독인 숙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아돌프 히틀러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가 장성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가 56세에 지하 방공호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그냥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은 화가 날 때 그 아이들도 화가 납니다. 아이들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걸 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분노를 표출하면 야단 맞습니다. 어디 눈을 또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눈 까라.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요, 화난 표정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면화됩니다. 분노가 내면화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이들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이미 마귀 자식 됩니다. 어려서는 모르죠. 이제 커보세요.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을, 억울함을, 분노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가족들에게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더 폭발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라 하고 하는 말씀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가족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게 됩니다. 요구 안 하게 됩니다. 불평 안 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넘치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족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얽매어 살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얽매어 사는 것이 그 복입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철이 없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얽매어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 가족이 되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 거냐 혼자 살 거냐.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택하세요. 함께 살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함께 사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함께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가족이. 그러나 함께 살았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얽매어 살으라는 겁니다. 딸을 예고에 보낸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이 딸이.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예고 졸업할 때 독일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학 떠나기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시한부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저희 딸에게 했던 말이 두 마디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밥 먹어, 피아노 쳐,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먹어, 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엄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던. 그러나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가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요?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기만 해서 그렇습니까? 함께 있지 않는 것 때문인 거예요. 함께 있지 않는. 가족은 함께 있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천국에 가서 만나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그 사람을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게 그렇게 회개가 될 겁니다.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영토 잃고 주권 잃고 그렇게 전 세계 유리방어하고 살았지만
가정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됐어요. 유대인 가정은 뭐 다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셔서 거기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면서 20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매여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거잖아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영성일기까지 쓰라, 이거 진짜 완전히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여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세상에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술을 맥주컵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밥 먹기 전에 꼭 한 컵은 마시고서야 밥을 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술을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 게 자유예요? 술을 안 마신 게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주 경건한 성도가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자유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자유예요? 예수님에게 얽매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가정이. 여러분이 가정에 정말 매여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니까 삶이 든든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2년 전 신년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왜 금식을 하나?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래요. 이게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금식을 끝내는 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개를 데려와서 기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렸어요. 제 아내가 개를 참 싫어해요. 개, 고양이 이런 짐승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개를 데려와서 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을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제 아내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저희 큰딸이 유학을 하면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개를 길렀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가족과 같이 외로울 때 서로 위로가 되었던 존재인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 개를 어디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제 아내는 개를 집에서 기르는 걸 너무나 끔찍이 싫어하고 제 딸은 또 개를 가족처럼 좋아하니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아내 편을 들어야죠. 저도 걔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 딸에게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을 정도지만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이건 죽는 고통이다. 그러니 엄마를 이해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걔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기자. 저희 딸은 그 말이 그렇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힘들게 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저희 사택이 옮기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이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가족도 다 연립주택 안에 같이 살게 되니 이게 개를 어떻게 기르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기를 수가 없는 여건이 됐다. 그래서 그냥 아주 결단을 내려서 개를 외삼촌 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딸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죠. 저희 내외가 무슨 집회가 있어서 바깥에 나가면 그러면 몰래 걔를 또 데리고 와서 있다가 저희가 돌아오기 전날 또 보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고 그 개를 데리고 오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문제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큰 딸과의 사이에 뭔지 모르게 있는 장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개를 받으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가 너무 끔찍이 싫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면서 그렇게 울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신중하게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데 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런데 제 아내가 두 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는 걔를 데려오너라. 두 딸은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자초지종 금식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으셨고 나도 큰딸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을 테니 그냥 그 개를 집에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날 딸이 하염없이 울더래요. 제 아내도 울고 저희 딸도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제 딸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개는 정말 철도 없이 계속 짖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가 그 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이 맞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삶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못 받아줄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분명하면 그러면 품지 못할 가족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고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모든 가족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요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